안녕하세요. 방크 11년차 회원 김현종입니다. 최근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 이슈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방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류 분석 작업, 오류 시정 작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에 저희 방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시쿠니님께서 방크 사무실에 처음 촬영을 오셨을 때 드론 소프트웨어인 에어맵에 독도에서 드론을 날릴 때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저희한테 질문을 처음 하셨어요. 그 관련 기사랑 에어맵이라는 앱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독도에서 드론을 날릴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앱이랑 웹사이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맵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드론을 날릴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독도를 지도에 위치시키고 앱 내에 규칙과 권고사항을 확인해보면, 규칙에는 니혼노 도론 히코 에리아, 그리고 권고사항에는 한국어로 일본 드론 비행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 땅이고 또 독도라고도 앱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권고사항과 규칙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드론을 독도에서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어맵이라는 회사는 드론을 날릴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이고, 드론을 날릴 때 비행 지역, 비행 정보, 그리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는 모든 사용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에어맵에 대한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시정해야 할 오류들이 꽤 많았어요.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서한을 한 세 번 정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발견한 9월 15일, 그 다음 날인 9월 16일에 이제 에어맵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했고 이 문제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사안을 보냈었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었냐, 수정이 언제 되는지 알려달라 하니까 또 그 다음날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 문제가 그 에어맵 경영진 측의 문제가 이관되어서 넘어갔고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고쳐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앱에 들어가 보니까 규칙은 그대로 문제가 남아있고 권고사항에서만 일본 드론 비행지역이라는 내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규칙은 수정이 안 되었지 보니까 처음으로 서한을 다 보냈을 때 3일 뒤에 왔다는 그 답장에서 권고사항에서만 수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3차 서한으로 너희가 권고사항을 수정해 준 거는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규칙은 아직 수정이 안 되었다, 규칙 부분도 수정해달라, 10월 31일에 메일을 보냈어요. 11월 18일에 그 에어맵을 켜보니까 규칙, 권고사항 모두가 시정이 되었습니다. IOC 그리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표기 문제, 일본 정부가 정말로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일본 정부의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IOC라는 국제기구를 지렛대로 삼아서 만약에 독도 표기가 된 지도가 공식 홈페이지에 있고 그게 실제로 사용되고 올림픽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미래에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IOC라는 이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그 지도 안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신력이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에서 개최하는 도쿄올림픽, 그리고 일본 정부와 손잡은 IOC, 한국이 불참한다고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인들만 화가 나 있는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독도 표기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드는 거죠. 지금 많은 보도들을 통해 봤을 때 IOC가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답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에 IOC랑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왜 한국인들의 소중한 땅인지, 그리고 IOC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잘못되었는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포스터와 청원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일본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교과서들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 20년 뒤에 성인이 되어서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뺏어갔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면, 지금의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독도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과는 훨씬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이 논리에 동조하게 되겠죠. 그거를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크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원과 포스터를 통해서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IOC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해 왔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청원과 포스터 공유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